자리에서 조금 시설상식 들어있어야 하지만 네. 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도 프롬프터이기 때문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쉬운데 드라마는요 연기를 네. 대사를 구현이 되잖아요. 특히 가수들은 프롬프터 없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천재들이에요 진짜. 맞아요. 천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가수분들이 네. 또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있지만 네. 오늘 이 순간에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 시상식에 네. 또 수상자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세상에 그럼요. 네.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재능이 있고 네. 또한 자기의 꿈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더라도 네. 접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요. 자기 네. 열성을 다한다는 것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오늘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왔고요. 방송에 얼룩에도 있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가시는 분들께 대한민국 대중가요 방송 대상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된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가 감히 신종 아나운서가 좀 떴으니까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 정말 저도 배고파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래서 네. 진도국 공연 하나 듣고 네.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사인 주십니까?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 진도국을 좀 공연을 듣고 나서 네. 몇 분만 더 시상식 사인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진도국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전통의 음악이죠. 네, 네, 네. 진도국 춤에는요. 네. 정명숙 단장님을 비롯해서 단원 8명이 진짜 아름다움을 멋지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네, 네. 뭐 이만희, 장순보, 김정남, 네. 이용순, 그리고 또 채티, 문복순, 장현 우리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빅장님들이 그렇죠. 다 집합을 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식전에 아마 장을 다 이렇게 두들겨줘서 더욱 식사가 맛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네, 소화가 쑥쑥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진도국 출발합니다. 네.